아, 여러분, 여러분 진미채 볶음 좋아하세요?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걸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마트를 갔다가 이 진미채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이 성분에 대해서. 그런데 얘를 여러분 보니까 이제 마트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이실라나?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실라나?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진미채 이게 원래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페루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D-솔비톨이라는 합성 보존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염 2%, 포도당 2%, 글루타민산, 나트륨, 향미진진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의 메타인산 나트륨, 구연산, 빙초산, 솔빈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존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 여기 뭐냐면 향미 증진제도 그렇고 합성 보존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인데 저번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좀 물에 담궈놨었어요. 그랬더니 괜찮긴 괜찮은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따라 하려면 한번 해봐요. 이게 보존료나 뭐 이런 것들이 수입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드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집에서 이제 드실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극성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9번을 씻었어. 내가 세봤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뿌옇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색깔이 나오더라고. 한 9번 정도 씻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채반에다가 다 받쳐서 물기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여러분 4분은 돌리니까 조금 이렇게 누리끼리한 게 생겨요. 약간 한 3분만 돌리셔. 물기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서 3분만 돌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단맛은 빠졌지만 우리가 단맛을 또 입힐 거잖아요. 단맛은 빠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맛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9번을 물로 씻어서 채반에 건져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만 돌리세요. 그 이상 돌리면 좀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조금 4분을 돌렸더니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에서 3분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진미채 볶음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진미채 볶음 하는 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야채를 썰어야잖아요. 근데 이제 야채 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게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자, 진미채 여러분. 이거 돌릴 때 일회용 이거 있잖아요. 팩. 여기다 넣어서 돌리셔야 돼요. 일회용 팩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이거 진미채를 넣고서는 2분에서 3분을 돌리세요. 그거 까먹었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비닐을 넣고 그걸 하라는 걸 까먹었다, 여러분. 아, 정신이 없어.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진미채가 몇 그램이냐면 220g이었던 것 같아. 220g이에요. 220g. 주먹으로 치면 한 주먹? 두 주먹뿐이 안 돼요, 여러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220g이면 내 주먹으로 한 여러분 저기뿐이 안 되네. 딱 저기 두 주먹뿐이 안 되네, 여러분. 220g. 그렇게뿐이 안 돼요. 자, 파는 220g이면 여러분 뭐냐면은 반대 정도만 사용하세요. 파 반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나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할게요. 이제 지루하시니까 얼른 해야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자, 파는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다지냐면 파기름 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볶음 요리를 하실 때 있잖아요. 파기름을 넣으시면 정말 정말 이 맛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파기름을 여러분 내세요. 그런 내시면 이게 맛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양파. 양파.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쓸어 다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다져졌어요. 요 끝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다지시면 돼. 끝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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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더 다져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져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을게요. 뭐 파하고 양파는 같이 넣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220g에는 파 반 개, 그 다음에 양파도 반 개만 넣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고추는 4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맛있긴 해요. 이렇게 4등분. 가위, 이렇게 4등분. 이렇게. 그래서 쫑쫑쫑쫑 쓰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미채 볶음을 할 때 여러분, 이거까지 다 고추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 밑에다 놓고 하세요. 위험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같이 썰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 꼬다리는 잘 안 쓰러져 있으면 좀 이렇게 다져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까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정도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늘은 한 반스푼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야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야채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 정리 좀 하고, 여러분이 왜냐면 지루하실까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닦고. 티슈로 좀 닦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파기름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다가 할게요. 왜냐? 여러분 불이 너무 안 세잖아, 저게. 그죠? 안 세면 저게 불이 조금 파기름 낼 때는 힘들어. 그래서 일단 불을 이렇게 해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좀 센 불에서 요 정도 양이면 식용유를 여러분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이게 좀 센 불에서 해야지 파기름 낼 때는 너무 안 세니까 여러분 좀 그래 맛이 원래 센 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파기름을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는 여러분 정말 맛이 틀려요. 그래서 양파하고 파를 이렇게 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다 이렇게 뭐냐면은
안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없어져요. 우리가 먹으면서 이 양파하고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우, 파하고 양파 향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센 불에서 좀 볶으시면 얘가 양이 빨리빨리 주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좀 볶으면 이게 귀찮기는 한데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볶아져서 좀 양이 줄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저기가 좀 이렇게 여러분 봐봐. 불을 줄일게요. 약간 이렇게 타듯이 됐어. 약간 그럼 불을 줄여 여러분. 타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마늘 있죠? 한 반 스푼 정도 드세요. 이렇게. 마늘을 이때 볶는 거예요. 왜냐? 타요. 타서 그래. 이렇게 볶아요. 나무 죽어서 한 마리 또 까먹었네. 여러분 시끄럽죠? 자, 이렇게 지금 타지 않게 불을 줄여서 볶아주세요. 약간 저게 타려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진간장 하나를 넣어주세요. 진간장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에다 둘러주세요.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냄새 너무 좋아. 여러분 불은 약한 불이에요. 지금 타니까 마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을 볶아주세요.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고추장은 한 스푼이에요. 여러분 다 한 스푼씩이지. 한 스푼 하나 그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볶아주면 여러분 상당히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냐면 액기스를 넣어주세요. 집에 있는 액기스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가 지금 한 스푼 일단 넣겠습니다. 일단 단맛을 보고요. 한 스푼을 넣지 두 스푼을 넣지. 불을 잠깐 끄겠습니다. 왜냐면 좀 약간 탈 것 같아서. 한번 맛을 볼게요. 액기스는 여러분 두 스푼이 들어가야 맞아요. 액기스 두 스푼 넣을게요.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한 다음에 제일 약한 불로 이렇게 졸여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제일 약한 불로. 졸여봤네. 이제 약한 불로 줄여요. 얘는 약한 불로 하면 그냥 꺼져버리네. 불 조절이 안 되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불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타거든요. 얘를 이제 불을 얘를 바꿀게요. 잘못하면 타. 여기다 해야 돼. 안 하면 타.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약한 불로 조금 이렇게 볶아줘야 돼. 그렇게 하면 맛있어. 이 양념 자체를 볶아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유, 기침이 난다, 여러분. 맛보니까. 이게 고춧가루하고 막. 아이고야. 이게 환풍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막 기침 나고 난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볶아주셔. 이거를 이 양념을. 맛보면 기침 나와. 엑기스는 딱 두 스푼이 맞네요. 단기가. 고추장도 한 스푼.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여러분. 200g에 여러분 고추장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그죠? 근데 얘가 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저기다 진간장을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하세요. 이거는 약간 더 미약이야. 왜냐면 한 스푼 더 넣었어요. 여러분은 한 스푼을 넣든 두 스푼을 넣든 보세요. 왜냐면 저거를 여러분 간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씻어서. 그러면 이게 싱거울 것 같아. 그래서 간장을 저는 두 스푼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안 씻은 상태는 한 스푼, 씻은 상태는 두 스푼이에요. 진간장이. 그래야 간이 맞아요. 맛있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 여기가 환풍 시설이 안 돼갖고 기침이 나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졸이듯이 졸여. 이렇게 지금 이제 약한 불로 줄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타지 않게끔. 그러면 이게 맛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참기름을 넣어요. 한 스푼 넣어요. 참기름 한 스푼 넣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참기름 한 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좀 땡겨. 맛있다. 여러분 참기름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네. 참기름은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맛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부글부글 끓으면 양념은 다 댕겨. 아이고 기침 나와. 여러분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매워. 아이고 환풍 시설 안 돼 있어갖고 환장하겠네. 이게 제 위치하고 딱 이게 맞아갖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됐어요. 양념은.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끓잖아. 이렇게 그럼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 불을 꺼야 돼. 불을 끈 다음에 얘를 진미채를 넣고 여러분 여기서 버무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양념을 진미채에 버무려. 이렇게. 아우 여러분 너무 죄송하다. 자꾸 기침을 해서. 병 있는 게 아니고 아 매워. 아이고 환장하겠네. 매워서. 아이고야 엄청 맵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양념을 고루고루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불을 이거를 킨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화지. 그리고 찔겨져, 얘가. 그래서 이 양념으로 이렇게 여러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드셔본 분들은 엄청 맛있다 그래요. 제가 이거 한 거. 좀 다른 분들하고 틀리잖아. 응?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딱딱하다는 그런 표현? 그런 걸 원하시면 원당에다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액기스를 넣고, 저는 액기스를 넣잖아요. 액기스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따가 올리고당 넣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간은 여러분, 제가 아까 원래는 진간장 한 스푼이에요. 근데 얘를 아까 내가 얘를 먹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얘를 씻었잖아요. 씻었더니 얘가 싱거워졌어. 싱거워졌어. 완전히. 짠기를 다 빼버렸으니까. 단기하고 단거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 싱거워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죠? 씻어서 했는데 맛없으면 어떡이야? 그래서 난 또 먹어봐야 돼. 진간장을 더 넣어야 할지, 뭐를 더 넣어야 할지. 거의 간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 윤기는 안 흘리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올리고당을 안 넣었거든. 아유, 막 기침이 한도 끝도 없이 나네. 이게 하도 매워갖고. 큰일 났다. 이거 또 먹어봐야 되는데. 아이고, 참.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슨 병 있는 사람처럼 계속 기침을 하가네. 아, 정말 여러분, 고춧가루 매워, 여기. 고춧가루. 고추장. 환장하겠네. 매워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될지. 맛있다. 맛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거를 다 씻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짜게 드실 것 같으면 간장 두 스푼을 크게 넣어. 응? 여러분. 응? 그리고 고추장도 한 숟가락을 크게 넣어. 맛있다. 여러분. 맛있네. 여러분, 진간장을 두 스푼을 크게 넣어요. 알겠죠? 세 스푼은 너무 많고,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을 넣으세요. 그럼 딱 맞아요. 맛있네. 양념도 잘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지. 또 싱거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 싱거울라나? 아니, 아까 다 짠기를 빼서. 여러분, 제가 계속 먹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왜냐면 이거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기 있잖아, 제가 솔직할게요. 여러분 진간장 나 세 스푼 넣을게요. 좀 싱거워. 내 지금 계속 봤어. 그러니까 이거를 짠기를 여러분 아까 다 뺐잖아요. 응? 8번 9번 씻었잖아. 그러니까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싱겁게 드시는 분은 진간장 2개, 조금 짭짤하게 드시는 분은 진간장 3개를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딱 맞아요, 여러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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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맛있어. 맛은 맛있어. 또 먹어봐야지. 아,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여러분, 나는
진간장 세 개가 맞네. 여러분들 씻어서 하는 거, 두 개가 맞으면 두 개를 하시고요. 진간장, 여러분 세개 맞으면 세개 하세요. 저는 세개 넣었어요. 다 됐고요. 여기에 이제 다 묻혔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불을 넣어. 자, 불을 켜.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키셔. 이렇게 이제 키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추를 넣어요. 그럼 여기 고추가 물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생기니까 얘가 안 생길 동안만 볶아.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볶아줘야 돼. 참기름도 듬뿍 한 숟갈을 넣으세요. 한 스푼.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이 고추가 저기 숨이 죽을 때까지만. 또 하나 먹어야지. 간을 내가 봐주려고. 여러분, 전 아까 저기 했잖아. 간을 다 빼버렸잖아. 난 3스푼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2스푼이 맞는 사람 2스푼을 진간장을 하고, 3스푼이 맞는 사람은 3스푼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맛있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추가 익어야 돼. 익으면 이제 끝나. 그러고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넣어야 돼. 그러면 반들반들해요. 이거 지금 반들반들 안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올리고당이 안 들어가서 그래야. 이 고추가 여러분 들어가갖고 조금 살짝 익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라는 게 고추가 들어간 다음에. 아, 맛있어. 자꾸 먹게 되네. 맛있다. 여러분, 고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 이제 사람의 취향인데, 여러분, 저는 참기름을 약간 더 넣을게요. 여러분은 한 스푼에서 약간 더 넣던지, 아니면 한 스푼을 넣으세요. 저는 취향적으로 이게 참기름을 좋아해요. 기름을 원래.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넣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볶아졌으면 여기에 얼른 여러분 아이고 얘안 되냐? 여기에 올리고당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한 스푼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얼른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셔야 돼. 왜냐하면 올리고당은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질겨져. 얘가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끄셔야 돼. 다른 걸 한번 봐야지. 여러분 인간장을 나 너무 많이 먹는다. 맛있네. 맛있어.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깨소금 뿌리셔야죠. 넉넉히 뿌리세요. 반주먹. 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이제, 레시피는 제가 여러분 저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저 뭐지? 쇼트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상당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파기름은 파하고 양파기름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기가 있는 것도 뭐라할까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참 맛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파와 양파 기름 내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랑 저녁 먹고 연탄 갈러 가려고요. 오늘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일했더니 피곤하네. 아유 뭐 집에서도 일이고 가게에서도 일이고 일이야 뭐 산더미죠 뭐, 그죠? 이렇게 지금 맛있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시고요. 제가 이제 레시피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알려드릴게요. 쇼트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진미채 볶음 한번 해서 드세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맛있네.